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이준석입니다. 김홍 위원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직무를 행하실 때 사람에 충성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변적이고 그래서 때때로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확인한 민심이라면은 총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법야권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확인된 민심을 조금 더 방통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섯 명의 위원이 다 구성된 형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기에는 이미 국회에서는 추천목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저는 요청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뭐 위원장께서는 검찰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셨으니까 만약에 위원장께서 중요한 검찰직이 예를 들어 중앙지검장에 보임되셨는데 대통령께서 실제 실무를 봐야 할 차장들의 임명을 거부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것을 임명권자의 어떤 의사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일하라는 의사입니까? 나가라는 의사입니까? 그건 뭐 이제 그 만약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야 요청했는데도 되겠죠. 임명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행보를 하시겠습니까? 아, 계속 요구를 해야죠.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검찰 공무원으로서 하셨을 판단입니까? 저는 지금 방통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는 70건, 많게는 110건 정도의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김홍일 위원장과 나머지 한 분의 위원이 생각이 엇갈린 사안이 있었습니까? 생각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둘의 표결이 엇갈리게 나타난 형태가 몇건 정도입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 과정에서 전부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위원회 해부된 상황에서는 두 분이 항상 동의하신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네요? 대부분 뭐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사 정족수와 개의 정족수를 맞춰서 지금 국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야권의 현행 국회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국무위원들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장께서는 뭐 법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대통령과 법 여권에서는 이런 것이 합의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께서는 본인의 생각대로 합의의 정신보다는 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합의의 정신이 우선입니까? 지금 상임위원 선임 완료하는 것은 저희 지금 기왕에 임명받은 상임위원들이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국회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희망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 어떻게 더 이상 할수 있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결국 상임위원 선임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반응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직을 계속 지키시면서 이 조직이 원래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의견을 받들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되는데 결국 야권에 추천한 그런 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 정신에 위배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려면 예.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임명을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후가. 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 예전에 저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에서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절차를 지키지 않으신 것. 이것은 사실 대통령께서 뭐 거부권 정치도 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과거 모 정당에서 있었던 도장론과 비슷한 행동을 하신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장 찍는 권한, 그 미약한 권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옥새 들고 나르시하고 계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더 시간 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는 과거에 그 정당의 최고 의결국인 최고위원회에서 3명의 최고위원이 고리되었다는 이유로 초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고 당대표를 잘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관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이 지금 정부 여당입니다. 그렇다면은 위원장께서는 방통위에서 현재 3명의 위원이 빠져 있다는 사실 비상사태로 인식하십니까?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장하시지만은 비상사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여튼 국회에서 신속히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증인의 발언이 굉장히 일관된 답변만 되돌이표처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그 중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 또는 2인 체제의 불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한 저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언급이 되었지만은 뭐 어떤 법적 절차인지 모르겠으나 간담회라는 것으로 대체한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실제로 투명하게 어떻게 반대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간담회 또는 사전에 나온 반응이라는 것이 혹시 공식적인 경로로 뭐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여러 경로로 사무처를 통해 수신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해당 자료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위원장님 그 정책 질의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법청문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이 김현 우리 간사님께 제안하셨던 이런 방통위 입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이 다른 안들에 보면 대부분 오늘 저희가 논의한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 다루고 있고 김현 의원님 안에 따르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대통령께서 추천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 간사님이 제안한 안에 따르면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 안 하면은 추천한 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라는 추정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런 조항이 저는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의 방통위법으로도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차피 형사적으로 소추되지도 않고 벌칙을 조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입장에서는 이런 강행 규정성 이런 조항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법률가로서 혹시 위원장께서 대통령께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셨을 때 다른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대안을? 글쎄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 전문가이신 위원장께서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반론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헌법 78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면하기 위해서는 그 공무원이 어떤 자격요건,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그걸 판단할 책무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법제처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국회에서 추천이 왔을 때 대통령은 그 사람이 그런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 시간이 하겠습니다. 필요하고 따라서 지금 그렇게 며칠 지나면 30일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취지 아시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전국만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제 도장런, 옥세런 전국을 만들 것이다는 예측이 지금 서서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별검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한 특검법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 그러니까 2인의 특별검사를 추천한 다음에 원래 대통령께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선택 안 하신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다시 도장론, 옥세론 전국을 만드실 거란 예상이 있으면은 입법부에서 발의할 때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봄, 이런 조항을 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법률가로서 우리 위원장께서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른 대안은 없으시다라고 답변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지금 소위 지난 회의에서 방송산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행사하실 것이 명확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타협안의 도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이나 경영진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인정하되 방송 노동자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탑재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장으로서 사장 임명 동의에도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 방송 3법이나 방통위 설치법 같은 경우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대단히 심대한 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간 합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들이 사회 쟁점으로 꼭 지금 해줘야 되는 수요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께서 혹시 방통위원장 차원에서 제안하고 싶은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선임 구조에 대한 고민 또는 보관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현행 제도를 옹호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지금은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입법청문회로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신데 반대만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혹시 의견이 대안이 있으신지.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합의하에 네.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혹시 모실 기회 있으면 대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